아니, 결혼한다고 사표를 낸 거야? 예, 그렇습니다. 아유, 그러니까 비서는 귀여운 여성을 써야 된다고, 어? 아니, 그날에 비서 나갔던 얘기를 하면서 왜 이렇게 싱글벙글 좋아하는 거냐, 도대체? 좋을 만도 하죠. 아니, 좋다니. 실은 그 비서가 말입니다. 어? 나한테 시집 오려고 나간 거거든요. 아니, 왜 이렇게 놀랐어요? 아니, 그럼. 유하경이가 아니었잖아. 아, 형도 참. 아, 그래, 내가 처음부터 옛날 아르바이트 제자라고 했지 않습니까? 나 참. 아, 왜요? 야, 나 너한테 소화가지고 그 유하경이한테 너무 잘해줬다, 지금 생각해보니까. 아, 예. 그 일은 앞으로도 좀 잘 부탁드립니다, 형. 그래, 알았다. 아니, 근데 걘 또 왜 그렇게 유하는 거니? 귀엽지 않습니까? 병아리처럼 총총거리는 게. 병아리처럼 귀여운 여자 따로 있고 마누라 될 여자 따로 있고 다 따로 있죠. 아무튼지 부럽다. 자, 정말 대면을 하셨습니까? 아니, 너 왜 그러니? 아니, 피자집에 찾아가셨느냐고요. 아, 그럼. 사무실로 전화가 왔고 날 찾아왔더라고, 직접. 네? 아니, 너 왜 그러니? 부탁을 하나 갖고 왔더라고. 나를 만나기 위한 핑계였는지 몰라도 말이야. 뭔데요, 그게? 간단한 건 아니야. 형이가 어떤 여자한테. 뭡니까? 이번에 우리 그룹에서 대대적으로 스타트식 얘기거든. 우성 프랜차이즈라고. 그거 홍보권이야. 우성 프랜차이즈? 왜? 알아? 아, 예. 뭐 들어본 듯한 이름이라서. 앞으로 많이 듣게 될 거다. 나 지금 그 일로 울지로 나가는 거야. 예. 내가 직접 가서 처리를 해야지 구두를 시키면 질질 끄는 습관들이 있어갖고 말이야. 자.